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한때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린 때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주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 자신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좀 주변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이라든지 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밝고 또 기쁘고 또 기분 좋은 그런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서는 저의 여러 가지 형편도 매우 안 좋은 데다가 들리는 소문마다 다 슬퍼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이중, 삼중 제 마음에 무거운 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죠. 말하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좀 심하면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더욱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들리는 소문들이 슬프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것이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인가? 이것이 목사의 수준인가?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다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편 71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말과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주인공은 형편이 대단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히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거는 끝이다, 끝장났다. 하나님도 저 사람은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틀림없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하고 희희낙낙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불러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면이 지금 71편에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듯이 아부성 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비록 내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찬송할 것입니다. 뭐 형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냐?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냐? 그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는가 가만히 71장 전체를 보니까 역시 믿음이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붙드신 것을 자기는 믿었어요. 그러므로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도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의 밑바닥에 있었어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고통을 씹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운이 나빠서 찾아온 고통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고 심한 고난이 왔다면 이것은 주께서 배후에 계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요.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달프지만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되도록 해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요.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처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근능하신 팔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절로 찬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울다가도 찬송하는 거예요. 탄식하다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데 가끔 나는 이런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까? 예,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뻐하는 것을 놓고 기뻐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신자가 아니죠.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것 가지고 막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뭐 부처한테도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좋은 아파트 하나로 낙천받았다. 아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뭐 온천한 사람이 다 아는 건데 별거 아니라고 말이요. 건강해서 날마다 건강해서 힘이 넘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한다면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어요. 찬송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 몰라요, 절대. 왜 내가 찬송하는지 그 사람 몰라요. 그건 내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거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셈이 있어요. 그들은 몇 가지 일들이 잘 돌아가야 그 셈에서 기쁨이 솟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이 잘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셈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므로 찬송하고 기뻐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도 한참 높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편 71편에 나오는 저자가 바로 그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다.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거 많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어요. 기쁨의 셈이 생겼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아, 저 사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똑같이 기뻐하는지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원망하는지 똑같이 원망하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머리 물 좀 찌웠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며칠 전에 저의 아내가 병원에 있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젊은 사람입니다.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벌써 1년이 넘도록 투병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또 조금 나을만 하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어린 젖먹이들이, 젖먹이가 아니지만 어린 애들이 셋이나 딸렸어요. 가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죠. 저희 아내가 병원에 다녀와서 그래요. 여보, 참 놀라워요. 뭐가? 어쩌면 그 집사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생긋생긋 웃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에 언젠가 병원에 갔다 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를 직접 만나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더욱이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집사님 혼자 있을 때는 울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거야.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서 막 떨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러다가도 그는 웃는다. 그러다가도 그는 기뻐한다. 그러다가도 그는 분명히 찬송하는 사람이다. 교회 사모님이 왔으니까 잠깐 웃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속이지 못해요. 내면에서 스며나오는 기쁨, 내면에서 스며나오는 찬송의 힘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할 겁니까? 자식을 의지할 겁니까? 부모를 의지할 것입니까? 잔병에 효자 없다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쳐다봐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통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울다가도 웃을 일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는 믿어요. 자기의 고통을 아는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믿어요. 막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소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도 웃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고 기쁨의 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셈이 나에게 있느냐, 찬송의 비밀이 있느냐, 그것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의 표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 여건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71편에 나오는 저자처럼 됩시다.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가 받은 축복들 땅의 것 아무리 헤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면 누리는 것 그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놀아대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종부터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극한 상황에 빠져도 주를 찬송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속된 생활을 많이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의 비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샘을 다시 주님께서 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밝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